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회차 모의고사는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거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이론들을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자, 근데 가급적이면 좀 용기와 자신감을 좀 주기 위해서 일부러 출제한 문제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만하지도 말고 또 점수에 실망하지도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해설을 드리면 25번 문제예요. 담증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1번을 보니까 금융기관이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납세무자는 설정자인 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정등기한다. 자, 설정등기는 누굽니까? 권자죠? 설정등기는 권자입니다. 저당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금융기관이 저당권자가 되고 갑은 자신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자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저당권자가 됩니다. 저당권자가. 그래서 자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설정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2번 보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 증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자 우리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없죠. 상속증여 포함해서 좌우지간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땡 틀리고요. 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거 상속으로 취득했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해서 등기하든 하여튼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되죠. 3번 보니까 취득세 부과 제척계 되는 경우가 물건의 등기 등록에 대한 자 우리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등록 내용은 원래 취득세로 통합돼서 등록면허세 나오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에는 자 언제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원래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취득을 원인한 등록의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근데 또 예외가 있죠. 2024년 개정세법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인 경과 물건의 등기등록에 있어서는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또 취득 당시 가액 중에서 어떤 거요? 높은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계는 경과물 그냥 등기등록의 경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땡 틀리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리고 두 개 나란히 나와서 중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주셔야 되는 2024년 개정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정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각각 아니죠 여러분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사안을 나중 아니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은행에서 한 50억 빌릴 때 담보를 요구해서 서울에 있는 A부동산, 인천에 있는 B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A, B, C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 금액 50억이죠. 그래서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얘들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이거 포인트를 꼭 기억합니다. 5번 보면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아니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면 안 되고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6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할 경우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상부나 결산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데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까지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취득하고 나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그때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상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맞고요. 이번 가처분 등기, 저당권 경매 신청, 감유,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액에다가 소유권 이해 권리는 다 세율이 1,000분위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보팔로 구두죠. 보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항상 세율이 중요하고 세율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과세표준은 다 소가지 없는 애들이라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과 수변합니다. 세율이 다 다르죠. 보존 등기 보팔, 유상올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이십, 취득세 표준 세율 우리가 외운 거에 무조건 뒤에 겁니다. 유십, 이십, 무상올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의팔, 일호, 일천분의 십오. 자, 그 다음에 상속올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팔, 일천분의 팔. 이렇게 상삼팔, 무동의팔, 일호, 유십, 이십, 보팔.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임차권 우리가 각종의 말소 등기는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건당 세율 얼마입니까? 6,000원 적용하고. 자, 이건 기초적인 문제였죠, 여러분. 지자체 상은 조례 과정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 세율에다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6번은 5번이 정답이고요. 자, 27번 문제를 보니까 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 자,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자, 부가세는 자, 재진이 우리가 외울 때 재진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게 20% 부과되죠. 자,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국세고요. 자, 그때 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국세와 그 부가세 그러면 종농이 5번이겠지만 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와 부가세니까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다음은 2024년도에 시행되는 부동산 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한 사유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입니다. 우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 그러면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렇게 세금날에게 시연이 있을 때 소멸시효 중단하죠. 자, 그래서 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제척기간에 중단한 사유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천만 원 자 이상의 자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소멸시효 기간이 자 지방세는 5천만 원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이면은 몇 년입니까? 10년의 소멸시효입니다. 국세는 자, 5억 원, 가산세를 제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요.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 5년, 5천만 원 이상일 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순이요. 자, 우리가 지방세 징수금이요. 얘네들, 자, 지방세 징수금 체납수원비 1등, 2등이 지방세, 가산세를 제외한, 그 다음에 3등이 가산세 순서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담보가 없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될 때 이 지자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수원비 1등, 2등이 지방세, 가산세를 제외한 3등이 가산세 순서입니다. 국세는 강제징수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3등이 가산세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제가 틀렸습니다. 3번, 4번 보시면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루만 딱 지나도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3% 깔고 그 다음에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자 1만 분의 66, 즉 0.66%씩 납부 전 가산세가 적용되죠. 이 0.66%는 1일 0.02% 곱하기 30일 한 게 이제 0.66%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납부 전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0.66% 중들은 납부정가산세는 체납한 지방세 얼마예요? 45만원 미만일 때는 0.66% 납부정가산세 중되지 않습니다. 3%는 금액 상관없이 하루만 딱 지나도 중되는 거고. 자, 그래서 3% 깔아놓고 0.66%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이게 지방세 납부정가산세 2024년 개정세법이죠.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럴 때 동그라미 4의 경우에 납세 고의서별 세목별 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월 1만 분의 66의 납부정가산세를 정하지 않는다는데 50만 원 아니고 자, 이하 아니고 50만 원이 아니라 45만 원 미만일 때 45만 원 미만일 때는 0.66%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거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도 틀렸고요. 자, 그래서 옳은 거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정확하게 자, 4번, 5번 지문들 2024년 개정세법 꼭 알아둡니다. 이게 45만 원 미만일 때 0.66%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2024년 개정세법이고요.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자,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 부가징수요. 1번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 우리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그 신고기한 내에서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부터 60일 아니고 접수하는 날까지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자청이 언제까지요? 세액을 경정하기 전까지 고소 날라오기 전 고쳐서 고소 날라오기 전까지 경정이 전까지 시가인정액을 수정 신고하게 되면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이제 시가인정액 신고하고서 잘못 신고한 거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시가인정액을 신고한 후 세액을 경정하기 전까지 자, 시가인정액을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번 지문입니다. 지방세법 중에 따라서 1석 2주택으로 신고했는데, 자, 1석 2주택으로 신고했는데,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석 2주택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1석 2주택 나오면 몇 년? 항상 3년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1석 2주택으로 신고해서 표준세를 적용받았는데, 나중에 이거 우리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취득세를 8%로 중과세합니다. 그때 1세 2주택으로 신고해가지고 표준세를 중과받았는데 나중에 자 3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포함하죠? 증여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자 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부담부 증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포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 자 보겠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증여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일단 무조건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에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부담부 증여 포함입니다. 올해 2024년 개정세법. 자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아닙니다. 자 몇 개월입니까 이거? 3개월인데 이것도 3개월 만이 아니라 숫자만 보면 하수구 숫자 앞에 있는 것도 같이 봐야죠.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부담부 증여 포함한 무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도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요,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죠. 예, 그럴 때 부동산을 무상요, 상속 제하고 시가순자 1억 원 초과하는 주택, 자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원적으로 시간정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경우는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데, 자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표현합니다. 시가표준액이요. 자 상속 제외한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이고,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고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납세무자나 납세무자 등 그랬는데, 요 납세무자라든가 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직접 간접 비용을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취득 시기 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납세 의무자나 신탁한 재산 같으면 위탁자가 자 거래 상대방이라든가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 맞습니다. 5번 지자체장은 지방세법 중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자 보세요. 지자체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부당행위 계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4에도 불구하고 뭘과 세표한다?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당행위로 계산됐다 취득세. 자 그러면 지자체장은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자 여러분들이 부당행위로 계산됐을 때 이렇게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31번 문제 봅니다. 31번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라 무조건 맞출 수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관한 내용 중에서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지자체상은 재산세 납부세액이요. 얼마 초과할 때 재산세는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냐?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달 몇 개월이요? 3개월이요. 이거 2개월이었다가 우리 2024년 개정세법 3개월로 바뀐 거 전국에 강의 들은 수험생 10만 명 이상 다 맞습니다. 혼자 틀리면 안 되고 3개월이요. 그래서 재산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몇 개월 내? 이거 3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자 얼마 이할 때 납기를 자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상권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데, 이거 얼마예요? 20만 원 이할 때. 자 이거 작년에 납기 주택분입니다. 토지분은 무조건 9월 달이고 납기가 자 금액 상관없이 주택분 재산세액 20만 원 이할 때 조례로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요. 근데 작년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바꿨죠. 한꺼번에 부과 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7월 달입니다. 20만 원 이할 때. 그다음에 과세상 주택의 부속도리 경계 명백하지 않다. 지방세는 건축물의 부속도리 경계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도리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었고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문제는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은 1번에 보니까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율은 45%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율은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분은 원래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그 공정시장가율이 주택분 60%인데 원래 다주택이라든가 법인소 원래 주택. 근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9억 초과는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 주택은 공정시장가 비율이 자 3억 원이하다 시가표준액 3억 원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한 주택은 몇 프로? 45%의 공정시장가 비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2번입니다. 납세무자가 수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초과점수세를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 채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분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상하는 직전연도 해당 세액의 150%로 하지만 여러분 토지건축물의 세부담상하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자 2024년도에 신축한 주택이다. 즉 세부담상한 개정규정 시행 후에 이렇게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부는 원칙적으로 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냐면 얘는 좀 더 정교하게 돼 있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그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부는 세부담상한 적용이 없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2024년 개정세법.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개인소유 주택입니다. 자, 그럴 때 세부담상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이다. 그러면 얘는 종전에 세부담상한 규정에 적용받습니다. 종전에 세부담상한 적용받을 때 법인소유주택은 150%입니다. 자, 근데 공시가 관계없이. 근데 개인소유주택은 시가순액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예요. 그래서 150% 없습니다. 130%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30을 초과할 때는 예, 100분의 13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4번 정답이죠. 자, 그럼 이걸 좀 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보유세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그리고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가 세부담 상한 적용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보시면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요 원칙적으로 토지 건축물 같으면 전년도 세액의 몇 프로예요? 150%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이게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죠? 적용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세부담 상한이 예외적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느냐? 그러면 이제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자,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 주택들은요. 부과된 주택은 요거는 이제 종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종전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종전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데 종전의 세부담 상한 여기 조금 정리를 다시 적용이 되긴 되는데 자, 종전에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에 세부담 상한 규정을 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가 나눠져요. 또 종전의 규정은 법인이 자, 납세무자일 때는 세부담 상한 전년도 세액의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를 못 넘게 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 소유 주택은 세부담 상한 종전 규정 적용할 때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더라도 150% 없어요. 130%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후에 신축한 주택이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 원칙으로 이제 적용이 없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토지건축물은 150%. 그런데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종전에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은 150%, 개인은 공시가에 따라 시가평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150% 없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 2024년 개정세법이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을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를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죠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합산한 과세표준액의 주택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구분 계산한 이러면 틀려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의 세율을 정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합니다. 여기가 포인트고요.
구분하는 거라면 틀립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33번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에 곱한 금액을 과세표로 한다는데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요. 1세대 주택자는 자 얼마를 공제합니까? 12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에 곱합니다. 주택분 같으면 종부세 몇 프로입니까 이게? 무조건 60%죠?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또 니은범 공장용 건축물은 대상에다 건축물은 으딴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소유 주택은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자,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총수액 상한당에 150% 못 넘게 하는데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법인 소유 주택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 없습니다. 전년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보다 500% 1000%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른데 여러분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는 언제입니까? 무조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요. 자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운 법만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옳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4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4번 문제를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무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납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요. 이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대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는 공제율 합계.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1세대 주택자.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학급 난이도였고요. 과세 기준 1년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할 무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이 말의 의미는 재산세 납세무자가 모두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보시면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계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이 적용된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여러분, 자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50% 미만에서 가감조정됐으면 가감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는 거지 가감조정되기 전 세부담상을 적용받기 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세 번이나 출제됐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과세기준연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한 자는 종부세 납세무가 있다. 여러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거라 기준금액이 높습니다.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요.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는 고자가 2024년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자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그러면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 14%라는 거. 부동산 임대 발생한 소득은 상업소득에 해당하죠. 예.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수준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합니다, 여러분들.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바꿔서 시험에 또
단 두 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공제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고요.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 임대에 따른 과세소금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부부는 주택 수 계산할 때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원래 1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수 비과세인데 딱 한 채 있는 사람. 그런데 부부는 합산하니까 지금 두 개가 되고 두 채가 되고 그러니까 과세가 될 때 자 우리가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이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2천만 원 이할 때요. 여기는 1,800만 원이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며 발생한 소득은 이건 뭡니까? 기타 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공사한다거나 송전 철탑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가 부동산 임대배수의 범위에서는 포인트입니다. 사업소득인데 기타소득으로 바꾸고 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이라고 바꾸고요.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세 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한다.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이지만 지역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만이 대상이지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 구분 신고하면 이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전세권, 지상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니은, 디귿, 미음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요.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올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소득세법 중에 따른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 믿고 맡기는 것 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죠. 그냥 믿고 맡기는 것 뿐이고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그렇고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이혼의 위자료로 소유권 자 을 이전했다 토지 소유권을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 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2번. 자, 우리가 부부가 재산 이혼할 때 이혼 당사자 일방 행사는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그러면서 이전하는 것은 이건 양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요.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지분의 변경 없이 그 공유 토지를 소유준별로 단순히 재분할해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일 분할을 이용해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관계가 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만 지분이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37번 문제. 자, 4번 질문 봅니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를 해서 자기가 재취득. 여기서 자기는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죠?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다가구택을 양도했다. 여러분,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팔아야 되는데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이거 뭡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인데 그중에서도 사업소득 중에서도 자, 우리가 주택이란 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거 주택 신축 판매업 즉 건설업입니다. 우리가 주택 신축 판매 이외 나머지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면 다 부동산 매매업이죠. 예. 뭐 기존의 주택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상가를 신축 판매한다거나 토지를 사업적으로 판다거나 다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사업속 중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건설업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자가 팔았으니까 상업소득입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경우에 양도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런데 국민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른 조건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상가 건물이고 보유한이 2년 6개월이고 과세 표준금액이 1,400만 원입니다. 자, 뭘 구하라고 했어요? 산출세액이요. 그러면 자 과세 표준이 구해져 있으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우리가 세율 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럴 때 과세 표준금액이 지금 1,4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세율을 정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됐을 때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 6개월 보유요. 2년 이상 보유에 따르면 6에서 45% 초과누진세를 정합니다. 초과누진세를 정하는데 과세표준금액이 1,400만 원 이하일 때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6%입니다. 자 초과누진세율에서 처음 갈 것은 외워두셔야 되는데 과세표준금액이 자 이게 1,400만 원이니까 6%입니다. 그러면 1,400만 원에 6%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네? 1,400만 원 6%면 84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다 6에서 45% 초과중세율 정도입니다. 그럴 때 과세 초과중세율 과세 표준 금액이 1,400만 원이 할 때 6%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39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상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거래가에 의해서 부동산 양도차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 증빙서류에서 수취보관돼서 증명이 되고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이자액 상당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당해 이자액 상당에 여러분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거래 대금을 3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자. 대신 매달 그렇게 지급하는데 이자는 연이자 12%로 하자. 그때 이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이자액 상당액. 요거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약정에 따른 이자액 포함하고요. 납세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익 환수는 자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이렇게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것들은 포함하죠.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인 경우에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이중공제방지원칙상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습니다. 이번에 또 공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중공제방지원칙상 그 다음에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또 소개비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을 때 또 양도수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이런 것들은 양도 직접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4번이 이중공제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소송화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찰인 자금 상가액 같은 것들은 이미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자갑이 2024년 5월 31일에 국내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예정신고는 7월 13일까지 토지 소지에 관한 세무서에 한다. 완전히 틀렸죠? 자, 5월 13일 날 양도했으니까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되고 토지 소지지입니까? 아닙니다. 거주자니까 거주자인 개인이니까 거주자인 개인이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직각관계 분류부라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 해야 하고요. 자 물납과 분할납 모두 허용된다는데 안 되죠? 물납은 안 됩니다. 분할납부만 허용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예정신고를 1회 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생략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년에 또 신고를 해요?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같은 것을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럴 때 자 마지막에 이걸 합산해서 신고했어야 되는데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 번 양도해서 마지막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정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년도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딱 한 번 양도했고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갑이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동생에게 채무 1억 원을 인수한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이거 뭐한 거예요 지금? 부담부 증여했네요. 그랬을 때 부담부 증여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라는 거. 부담부 증여시.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시 예정신고 기한만 3개월이라는 걸 꼭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4번 맞죠 여러분들? 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 또 2개월 내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자 양도세는 원래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고 양도일이 속한 데 말일부터 2개월 내 이렇게 해야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요. 대금이 청산됐어요.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되고 그래서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내 이렇게 예정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일로부터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5번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살펴봤는데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만하지도 말고 진짜 실망하지도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가 항상 제가 여러분 합격을 응원하고 여러분 합격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9시월 마무리가 과정 그 특강 자 그래서 총정의 이론 마무리 특강 백선 문제 특강 동용 모의고사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꼭 수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일전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합격의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고맙습니다.